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았던 경험을 떠올린다. 29일 8시 40분에 방송되는 SBS 플러스 채널 S 예능 프로그램 연애도서에는 고우리가 출연해 연애 상담을 받던 중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. 최근 녹화에서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자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. 이어 초등학교를 다섯 군데 넘게 다녔다며 유년 시절 친구들은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고 평범한 고민을 하는데 난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고백했다. 이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? 어떻게 이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? 이런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며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. 그래서 끝맺음이 약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털어놨다.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는 사주 도서의 질문에 우리는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고 이를 듣던 MC 홍진경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. 고우리는 선 이별 통보 후 후회하는 연애 스타일이라고 한다. 상대의 마음이 식었다 싶으면 상처받기 전 먼저 이별을 구한다는 그는 자신을 이별 통보 전문가라고 소개한다. 특히 고우리는 전 남자친구에게 늘 신경 쓰이던 여자인 친구가 사귀면서 환승 이별을 당한 사연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. 사주 도서를 만난 고우리는 연애 고민을 고백하던 중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꺼내며 눈물을 보인다. 사연을 듣던 홍진경 역시 함께 눈시울을 붉힌다. 고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초등학교를 다섯 군데 넘게 돌아다니며 다녔다. 유년 시절에 항상 생각했던 게 친구들은 자기의 목표,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평범한 고민을 할 때 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한다. 이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? 어떻게 이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? 이런 고민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생긴 것 같다. 내가 결정해서 뭘 해? 이렇게 생각했다며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. 그래서 성향이 끝맺음이 약하거나 그런 게 아닐까 한다고 눈물을 흘린다. 고우리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사는 것 자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힘들었다고 해 숨겨진 가정사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. 연애도사는 29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.